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귀염둥이 청성터는 신창원입니다. 네, 최상의 시나리오로 그렸던 V자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2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번 한 주인데요. 그런데 수익을 두둑히 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젠 보따리 짐을 싸서 증시를 떠나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대응책 세워볼게요. 청송촌놈 신창한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한입니다. 네, 머리 보니까 어제도 한숨도 못 주무셨나 봐요. 이번 한 주 변수들 참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미국과 독일의 경기 부양책 기대되고 있고 또 6월에 동시 만기일도 있고 일단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는데 이번 한 주 어떻게 흘러갈까요? 예, 이미 뭐, 우리가 뭐, 모든 것이 백해무효일 때, 이제,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무용지물 상태의 장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들의 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의 손실은 이미, 손대기에는 좀 힘든 그런 부분으로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월 19일 이후에 주가의 상승,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실시에 비해서 20%, 코스피에서는 11% 저 상승을 추가적으로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괴리율이라고 하죠. 어제 이제 9시 뉴스에서 이제 괴리율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괴리율은, 이제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됐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많은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글쎄요. 일단 모든 부분이 파생이 이제 만기 전후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사고 터지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인버스가 반등할 것 같으면, 인버스로 물타기 하나, 왜 레버리지를 반등, 물타기 하나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첨체로 이 시황하면서 우리 개인 편견의 시황을 계속 하는데 괴로울 때 있습니다. 요즘 같은 그런 날이 괴롭습니다. 네, 개인들이 이제 뭐 여러분 보다시피, 1조 오늘 아침에는 3천억까지 갈 것 같습니다. 1조 3천억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파생,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개인들은 양매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양매수 하신 분들이 깜짝깜짝 뭐 전화가 한 하루에 15동일에 와요. 왔는데 그분들도 놀래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양매수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 했는데 양매수는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인버스 갖고 있고 양매수 하신 분들은 인버스 파생에서 수익 난 만큼 인버스도 같이 잘라가지고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버스가 신용 아닌 거는 끝까지 갖고 있어도 됩니다. 갖고 되지만 이제, 일단 그래도 파생 이제 양매수 해가 수익 난 금액 100만 원 같으면 인버스 100만 원 손실 부분은 현금화해서 운용을 하는 게 좋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이 이제 291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달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는 선물 만기라서 이제 조정을 안 받고 이제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반대매매를 제일 많이 부른 게 선물입니다. 선물 반대매매 계속 나왔는데, 지금 괴리율이 7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커요. 네, 커서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만기 전에 한번 혼을 또 낼 것 같습니다. 혼 낸다는 것은 뭐 상방혼은 이미 끝났고요. 하방혼을 한번 종합주까지 해서 상관없이 한번 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갖고 계시는 분들 꼭 콜을 매수하시는 분, 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자동 수익 아니면 자동 익절, 자동 손절 요걸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이제 재밌습니다. 예, 코스피가 재밌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115가 이제 중심 가격입니다. 2150이 중심 가격인데 뭐 중심 가격에서 지금까지 한 30pp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안 떨어져 있는데, 오늘 아침에 미증시가 뜨는, 오늘은 제가 볼 때, 저는 오늘 이번 주 전강 후약이었나,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입니다. 저는 내일 같아요. 내일 주가가 1%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요즘 여러분 분봉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를 꼭 들어가고 땡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 코스피는 계속 그랬어요. 예, 코스피는 장중에 그 마이너스 들어가고 계속 뛰었습니다. 마이너스가 안 들어간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인위적으로 누가 땡긴다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 코스피가 그 장중에 마이너스가 꼭 났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분봉을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는 꼭 나면서 계속 땡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지난주는 미증시가 떨어진 날 또 장중 마이너스만 내고 땡겼어요. 계속 땡겼습니다. 계속 땡겼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간 제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번 만기입니다. 만기 전에 저는 한번 이대로 이제 돈 먹을 만큼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한번 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그 함정이 뭐 없으면 괜찮지만 있으면 여러분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의 분기점이 코스피 2150입니다. 2150 이하 가게 되면 콜 포지션 갖고 있는 분들 수익을 조금이라도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코스닥은 여러분 보다시피 뭐 우리나라 코스닥이 생긴 이유를 제가 접근해서 저보다 별로 오래 있었던 분이 없는데 예, 제가 이렇게 코스닥이 지금 12주, 요 아래꼬리 달지 12주 연속 뜬 거는 제가 볼 때 코스닥 신규 상장할 때 그때 이후에는 없었는 것 같아요. 저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이제 12주 연속 스트레이트로 떴는데, 글쎄요, 뭐, 그 신규 상장할 때하고 똑같은 그런 증상이 납니다. 신규 상장, 뭐, 그때 새로운 기술 한글 컴퓨터 상장한 그 시절인데, 그 시절 이후에 그때 그 제일 많이 우리 그 증권 시장에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꿈으로 계속 띄웁니다. 꿈으로 띄우고 뭐 정부 정책도 꿈으로 띄우고 띄우고 다 꿈으로 띄우는데 꿈은 항상 눈을 뜨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이번 주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빠지면 올라오고 또 왔다 갔다 할 건데 좀 현실적인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코스닥 살 때 항상 여러분들이 코스닥 토하고 코스닥 액면가를 한번 항상 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40에서 765포인트까지 왕복으로 열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냉철히 좀 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하락 쪽이 더 세게 열려 있습니다. 하락 쪽이 있어요. 5만 4천 원 쪽에 열려 있어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 뜨면 5만 7천 5백 원 전고점 고전후까지 갔다가 삼성전자가 한번 이번 주는 삼성전자 또 5만 5천 원 이하로 또 내려갑니다. 또 내려가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방보다 하방에 무게중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뭐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인버스입니다. 그것도 이제 이 인버스죠. 이 인버스 여러분 갖고 있는 25260입니다. 25260은 아직까지 이제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근데 요걸 이제 제일 정확히 볼 수 있는 게 603 차트, 이제 심리도 차트입니다. 심리도 차트가 아직까지 안, 이 주가가 바닥인데 안 떨어져요. 심리도 차트가 제가 예를 들면 20, 심리가 20 가야 이제 주가가 뜬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주가는 빠지는데 심리 차트가 안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까지 개인들이 물타기를 인버스 가고 있으면 레버리지 하락했는데 이제 초반에 이제 레버리지 하락하니까 엄청 저를 욕합니다. 합진데 이제 지난주 그 이후에 보니까 맞거든요. 맞으니까 또 욕을 안 하더라고요. 인버스에 물타기 레버리지 그거는 욕을 이제 없었던데 지금 이게 인버스 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사자 측면이 있으면 이게 이제 변동성 지수가 이제 그 사자 팔자의 세력이거든요. 아직까지 사자의 세력이 지금 주가가 바닥이니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더라도 주가가 저점을 찍더라도 주식을 저점 개인들이 많이 사면 올라가느냐 천천히 올라갑니다. 사자가 없어야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인버스가 확실한 차를 없다. 그래서 인버스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버스를 물타기하는 거 그거는 변동성 지수가 20 이하 내려갈 때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변동성 지수가 아직까지 25입니다. 25는 아직까지 그 인버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레버리지로 물타기를 하시게 돼요. 이거를
그 인버스 레버리지를 주식 개념 관점으로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인버스 물타기 레버리지 하러 갈 때 무지하게 저를 욕하더라고요. 지나고 나에 맞거든요. 맞으니까 그때부터 욕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인버스 갖고 계시는 분들, 제가 사러 갈 때 파생 풋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따라 플러스 다 나설 겁니다. 그 다 한 목에 정리하시고요. 그 나머지 분은 아직까지 인버스로 물타기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입니다. 내일 주가가 한번 오후나 1%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항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힘든 주입니다. 여러분, 힘든데, 주식도 현금화 좀 하시고요. 물리신 분들은 인내가 좀 필요한 한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 아시죠? 청석처럼 진창입니다. 네, 이번 주 전강 후약을 예상해 주셨네요. 이 코스피는 화요일에 1% 이상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캐스팅으로 바로 함께 하시죠.